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 카운트의 포워드 댄스의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, 오른발부터 트위스트에 오른발 아웃, 아웃, 인, 인. 오른발 포워드 스텝, 왼발 히치, 히치한 왼발 포워드 스텝, 오른발 히치. 두 번째 섹션, 히치한 오른발, 포워드 스텝, 왼발, 비하인드 터치. 터치한 왼발, 백스텝, 오른발, 히치. 히치한 오른발, 오른쪽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힙범핑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마지막 카운트의 왼발, 히치. 세 번째 섹션, 히치한 왼발, 왼쪽 사이드 셔플. 오른발 백나 리커버.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스텝, 왼발 비하인드.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 턴, 오른발 포워드. 왼발을 살짝 벌려서 왼쪽 사이드에 놓으시면 돼요. 자, 네 번째 섹션, 오른쪽 힙 펌핑 2번, 왼쪽으로 힙 펌핑 2번. 오른쪽 왼쪽 한 번씩 한 카운트를 이용해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진행하시면 됩니다. Count 1, 2, 3, 4, 5, 6, 7, 8. 2, 2, 3, 4, 5, 6, 7, 8. 3 and 2, 3, 4, 5, 6, 7, 8. 4 and 2, 3 and 4.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 and 2, 3, 4, 5, 6, 7, 8. 1 and 2, 3 and 4, 5, 6, 7, 8. 자, 저희는 수업 시간에 예, 손이나 상체를 쓰는 걸 했죠. 자, 첫 번째 섹션에서 V 스텝 끝나고 포워드 스텝 히치할 때 우리가 복근 운동을 위해서는 밑으로 예, 손을 뻗으면서 다리를 히치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했죠? 펀칭을 했죠. 자, 놓으면서 펀치 오른손 왼손 그렇죠. 자, 두 번째 섹션에서 스텝 터치, 스텝 히치하고 오른쪽 왼쪽 힙펌핑 들어갈 때 손 위, 아래, 위 그대로 히치할 때 손을 밑으로 스트레이트로 펴줬어요. 네. 자,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가 힙펌 할 때 손 위에서 네, 그대로 뒤로 이렇게 제껴줬어요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? 마지막은 우리가 힙펌핑을 하셔도 되고 제자리에서 힙을 밀어 푸시푸시 하셔도 되고 제자리에서 우리가 예, 런런런런 뛴 게 있었죠. 뛰어서 그대로 1번 V스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. 예,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본인 컨디션에 맞게 표현해 주시면 운동 효과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